guys, it's Blurry, and I'm back with another Stray Kids video. We're on Skiz Code episode 11. So last time they were doing that foot volleyball game, and it was just kind of a disaster, just not going as good as it can be. So let's see how it goes. 야 부츠, 야 부츠 머릿결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이건 무슨 패션이? Sungmin is so cute. 아 이건 무슨 패션이냐? 야 너 마이크 노출이 아주 섹시한데? 별거 아니야. 아 잘하네. 아 그래 이렇게 아, 해야지. 재밌네요 친구들. 재밌네. 아. 위치 한번 바꿔볼래? 네 내가 여기 해볼게요. 양쪽으로. 위치 위치 중력이 휘려지고 있어. 침착하게. 응.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마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한번 바로. 아, 아웃. 1대0. 밖에는 이게 밖에 떨어지는데 하면은 아웃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는 아마 바로 쳐야 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린이 형. 린이 형은 차. 야, 저글링 아니야. 린이 형. 린이 형은 차. 야, 저글링 아니야? 진지. 둘이 더맨 더머 같아. 옷도 비슷하게 입었어. 좋아, 좋아. 굿쌍. 오. 인. 아, 인. 내 거. 나이스. 오. 오! 아, 야, 이해나! 아, 이해! 야, 이해나!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한번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Oh, stop. I forgot Ayan with the curly hair. He looks so good with it. I want his hair to always be curly like that. Then Chan with the backwards kick reminded me of in like soccer, how they do the like bicycle kick and it goes backwards. It was pretty cool. 잘했어, 잘했어. 한번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바로! 나이스! 민혁 서브 진짜 날카롭다. 서브가 형 성격 같네. 그니까. 아, 재밌다. 야, 너무 재밌어. 미칠 것 같아,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오케이! 아, 야, 야, 야. 야, 거의 공격을 하는데. 쏘리. 아,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해, 아.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해, 아. Han is just like Lino's ball boy. Like he just he just gets it for him and then here you go, sir. And then he serves and then it comes back. Here you go, sir. 잘해. 아.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해. 아. 공이 뜨거운가 봐. 뭘. 공이 좀 뜨거워. 공이 뜨거워. 아, 공. 간다. 그냥 끝내 버려, 이거. 아, 나이스. 이긴. 와, 서브 기가 막혀.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때 맞아 아 야 포인트 바꿔보자 야 둘이 앞으로 와봐 그래 잘 가다 왜 그래 그래 가자 아니 아빠이 딱 오케이 아 까비 잘했어 Not bad 잘했어 바꿔 야 이제 바꾸자 제대로 할게 오케이 집중 오케이 집중 따라 잡을 수 있다. 역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갈게요. 나이스 언니.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야 그래. 아깝다. 야 번외 경기 한번 해. 번외. 야 번외 경기 한번 하자. 아이스크림 내기 이거. 진행. 야 아이스크림 내기 좋다. 아이스크림 자기 진짜 사비로 내기. 진짜 사비로 내기. 아 스태프분들 거 다 사드리기. 가자. 근데 그 팀에서 진짜랑 Damn, they played for a while then because the scores like kept going up but they didn't show every single goal. 한 명만. 오케이. 나쁘지 않아. 진짜 하면 몰아주지. 나쁘잖아. 오케이. 나쁘잖아. 간다. 오케이. 아웃. 아, 나이스. That would have gone out if who was it, Sungmin? Hit it with his head. I feel like that would have just went past him. 오케이 오케이. 나쁘잖아. 간다. 오케이. 아웃. 아 나이스. 아 아이스크림 잘 먹겠습니다. 다리로 튕길 때
너희가 계속 이러고 하거든? 맞아.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돼. 제 축구 클래스 하나 지금. 어, 내가 서브를 해주지. 아, 너가 서브해. 아. 그렇지, 자신감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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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신감 좋아. 오! 자. My ba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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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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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잠깐만. Oh my god, I thought it stuck with the net. I was like, damn, it's going bad, but like that was good. It like just went over. 정해. 정해. 우리 잘했어. 아, 좋았다, 좋았다. 원래 이 정도 아팠나? 오케이. 가자. 자, 준비됐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야 돼. 마이. 오케이, 굿잡. Stop. Chan looks like such a dad. It's just the outfit and I don't know, just the way he served it. 마이. 오케이, 굿잡. 아, 예. 장빈이 형, 장빈이 형 자꾸 이상해 지는데? 뭐지? 여기서 돈 먹었나? 아, 그게 아니고 잠깐만. 여기서 봤을 때 네트가 바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마지막, 마지막. 아, 일정수만 내면은 할 수 있어. 그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 어차피 좀 남았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응? 어? 오케이? 자, 갈게요. 아, 오케이. 마이. 마이라고? 마이라고? 영어 몰라. 나라고 했는데. 야, 우리 팀. 아, 내가 실수했다. 나. 야, 우리 팀 나로 하자, 나로. 나. 오케이. 양아치. 형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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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제일 내가 냈다. 야, 맞게 됐네. 우리가 진 걸로. 야, 그래도 설거지보다 낫다.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 어? 이겼잖아. 아, 그래, 우리 잘했잖아. 우리 어떻게 보면 두 판 이긴 거라고. 아이스크림 판도 이기고. 자, 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다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물론 삼겹살이랑 김치찌개 먹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사면 되니까. 그렇지. 또 맛있는 뭐 디저트 같은 거 사고 그것도 이제 한 입 카드로. 한 입 카드로. 너무 좋아. 아. 자! 일단은 그래, 언제 여기서 청소해 보겠노. 자, 한번 볼까? 형이 쓰레기 치우이소.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아따, 아따. 내가 설거지 한번 해보자. 이거 맥히게 전달해 줄게. I can't get over it. For some reason this outfit. It's like the the collared shirt tucked into like the joggers. And just the way he like carries himself, he just looks like such a dad. I love it. 형이 쓰레기 치우이소.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아따, 아따. 자, 내가 설거지 아주... 한번 해보자. 기가 막히게 전달해 줄게. 즐거운 설거지 시간. 니네는 해봤냐 수돗물에서. 야, 진짜 제대로 간다 이제. 오케이. 어. 재밌게 해, 재밌게. 어. 마이! 마이! 야, 진짜 재밌다. 야, 이미 재미는 이미 있어. 재미. 마이! 재미는 니 때문에 있어, 이미. 야, 마트 생각보다 크네. 자, 어디로 갈까? 여기입니다. 어, 우리 일단 사야 되는 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어디인지 한번 보자. Yeah, 어? I never thought that Han would be so bad at like sports. And maybe there's certain sports that he's like really good at. Or maybe not, I don't know. But I guess in my head, I just always assume like if you're a dancer and you like work out a lot, which they obviously do, like not even just going to the gym, but like they dance all the time and they're like performing all the time. So for some reason, I always equate that to like just being good at sports in general, but that's obviously not true. 어, 야, 세일 할인하고 있어. 삼겹살을 그럼 600g이니까 다섯 개? 우리 김치찌개 안에 감자가 들어가 있나? 아니, 감자는 아니야. 아, 그리고 두부. 충분할 것 같아. 그치? 너 고기도 너무 많고.
아. 우리 현진이 안 힘들어? 할머니 힘들어요. 우리 현진이 힘들어? 네 할머니. 그 할머니 설거지나 도와라 이. 그래야 장가를 가지. 다 샀고 이제 한이가 사줘야 되는 아이스크림. 너 뭐 담고 싶은 거 일단 담아봐. 그래. 이렇게 사실게. 그래서 하나 잘 먹을게. 굿 쇼핑. 장작 함 때려야지. 오야 조심해. 그렇지. 어우 좋아. 어 이 두께 너무 좋아. 아 힘들어. 형님 좀 쉬소. 왜? 형, 풀 완전 얇게 그 좀 하나 뜯어줄 수 있어요? 이걸로? 어어, 마른 거, 마른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형을 말려버릴 순 없으니까 빨리 마른 걸로 좀 갖다 줄래요? 파이어. 왔어? 아이스크림 사왔어? 어. 야, 하나 고마워. 얼마나 왔냐? 29,000원? 얼마 안 나왔네, 근데? 너도 따라오렴. 나? 너가 산 거니까. 야, 일단 일로 와봐. 한이 사비로 사온 아이스크림인데 추워지기 전에 얼른 하나씩 들고 골라서 가져가세요, 감독님들. 아, 하늘이 예쁘네. Okay. When he said you should eat it before it gets cold, I was like, before the ice cream gets cold? But then I realized he's talking about like the night. 어, 골라서 가져가세요, 감독님들. 아, 하늘이 예쁘네. 고기!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담아왔습니다. 잘했네. 예. 그래, 그래. 칼집 삼겹살이랑 삼겹살 두 개씩 이렇게 샀습니다. 와, 칼집 삼겹살. 칼집 미쳤다. 목살은 그 김치찌개 끓일 때 쓸 거여서. 아, 김치찌개 끓일 거야? 안 구워? 괜찮네. 목살 안 구울 거야? 목살 한, 그 한 팩 굽고 하나 김치찌개. 어. 승민이가 또 김치찌개 전문이잖아. 김치찌개. Why was that so tense? Like, why did they make that into like a Chan vs. Lino thing? Also, I'm team kimchi jjigae. That's like one of my favorite Korean dishes. 김치찌개는 자존심을 걸고 만들 거다. 아 예. 아 승민이가 만들 거야? 형이랑 같이. 아 근데 약간 팀을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나블 팀이랑 아리까리안에 나 낄꺼 해갖고 아리까미안으로 해갖고 오호. 장명 어, 센스가 좋아. 아주 탁월하구나. 아까는 우리 리노가 너무 많이 요리를 했잖아. 맞아. 리노 씨 그래 나 요리 많이 했어. 이번에는 요리 그만둘래. 리노 좀 쉬고 우리 오나블 팀이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릭스랑 빈 형이랑 찬 형이랑 나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넷이서? 지금 창빈이 요리하는 거야? 요리 뭐 별거 없지.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먹고 죽지만 않으면 돼. 태우지만 마. 덜 익으면 익혀 먹으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나눠보자. 야 근데 진짜 머리 감아도 돼? 나는 개운해. 나는 야 나 머리 감겨줘. 이해 나 형 머리 감겨줘. 그래 난 머리를 못 감는다. 왜? 파마 있거든. 파마 있구나. 오케이. 야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감는 거야?
기름으로 감으면 좀 반딱반딱거리지 않을까? 괜찮아 형. 괜찮아. 괜찮아? 여기 뻔히 샴푸와 린스가 있는데 굳이 어떻게 Wait, 딱... why are they washing their hair? Isn't it like freezing outside? Or is this just something that the staff is like, okay, do this for content? Why they? 해봐. 어? 아! 엎드려 뻗쳐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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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봐봐. 우리 사람 머리 써. 머리 누워. 아, 형 똑똑하다. 형 똑똑하다. 자, 이혜님 여기 앉아서 감기면 되지. 오, 똑똑하다 형. 줄게. 좀 더 올라와, 좀 더 올라와. 어이. 잠깐만, 나. 야, 이게 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잘 감겨볼게. 인서트 탈게요. 이거 고추는 왜 물고 있는 거야? 몰라, 야, 빼와 이거. 조용히 하라고. 야, 조용히. 물 차가워. 차가워? 따뜻한데? 우리 어떻게 할래? 아까 말한 것처럼 김치찌개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둘이 고기 아니 둘이 밥해 밥. 밥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하자. 재료부터 좀 자르고 있을게요. 밥을 해볼까? 쌀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야 우리 무슨 밥 해야 돼? 냄비 밥 해야 되나? 그 냄비 있나? 이건 거 같다. 영보야 여기 있어요. 잠깐 밥솥에 야, 여기다 물을 퍼야 되나? 일단 씻어야 돼요. 그 쌀. 아 그렇지 씻어야 되는데 근데 그릇 안에다가 그 뭐지 넣어야 되는데? 그거 파란데야 파란데야. 쟤네 밥 끓일 수 있겠지? 아마 망할 거예요. 잠깐만. 야, 쌀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데? 너 맞나? 고춧가루는 몇 스푼이야? 아 큰 스푼이지. 스푼이야 아니면 숟가락 아예 가져올게. 내가 머리를 당하게 보네. 어머. 어. 물 잘 데쳐놔. 마사지도 해주시네요. 아 제가 또. 이해나 재밌어? 네. 난 이해니가 재밌으면 됐어. 그래. 근데 고추 이거 너무 신경 쓰인다. 샴푸 다 묻었네. 됐다. 다 됐어? 응. 다 된 것 같은데. 야 아들내미한테 머리도 감겨지고 아주 다 살았어. 그래. 아 아들내미야 머리카락을 뽑으면 안 된다. 야 김치찌개 기대한다. 나 김치찌개 진짜 좋아한다. 찌개는 진짜 자존심을 걸고 만들 거니까. 오 예. 절대 실망시킬 일 없다. 야 승민 I believe you. 쌀뜨물이라고 알아? 쌀뜨물? 쌀뜨물. 맞아 우리 쌀뜨물 쓸라 했는데. 쌀뜨물 쓸래요? 아 쓸까? 뭐냐 승민이는 괜찮다 하긴 했는데 근데 원래 쌀뜨물에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깊은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청년만의 테크닉. 야 승민아 바로 네 옆에 쌀뜨물 있어. 나이스. 땡큐. 오 나이스. 잠깐만 이제 뭐 해야 되냐? 아마 망할 거예요. 귀에 물 들어가니까 어때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는데 이상해. 바다 소리 나요. ASMR. 아 좋아! 아 또! 뜨겁다니까? 뭐야? 혹시 머리를 끓여? 연기나! 나 방금 진짜 원형 탈모일 뻔했어. 지금 샴푸질 아니야 혹시? 아니 여기 뒷머리는 물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샴푸질을 해. For real, it's literally like dry still and he's just rubbing shampoo in it. I feel like Lina is the worst person to do this. 형 설거지 하는 거 아니지? 아 이거 벌칙이잖아! 아, 이 형 좀 알려봐요! 고구마를 지금 먹는 거야? 해볼게. 고구마 있다가. 고구마 말고 나 좀 신경 쓰죠. 핫! 와, 형은 진짜 미용실 취직하지 마. 아! 아, 나 죽어, 진짜. 죽일 수 있을 거야. 네가 지금 날 죽일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야, 그 뚜껑을 내가 용보가 가마솥 뚜껑을 맞춰있구나. 아, 여기 있어. 해볼게.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자. 아, 해볼게. 그래,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뭘 레시피가 잘못한 거지 뭐. I feel like I relate to them because I'm just too lazy to cook. I don't really have a want to do it because I feel like cooking just takes forever and then you eat it and it takes like 2 seconds for it to like be gone. And you just like, I don't know, just wasted all that time it feels like. 진짜 자존심을 걸고 만들 거니까. 고기를 어디다가 구우면 되지? 저기 위에. 위에? 아, 그 위에? 닦아야겠네. 어, 저기 있어. 다 있어. 형, 이거 막 올려줄 수 있어? 땡큐, 땡큐.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물이 너무 많나? 아마 망할 거예요. 이거 어디로 놓을까 형? On top of this. Yeah. Yeah. 오너블에서 걔네 다 했지 스타일링. 야, 솔직히 시원했지. 응? 형 나중에 겨울에 한번 다시 하자. 바꿔서. 꼭. 나는 다시 장발이 되어가는 것 같아. 형은 장발의 운명이야. 그런가 봐. 아프면 말해. 쥐고 있어봐. 좀 위로. 아니 아니, 그 기울여봐 앞으로. 왜? 네 얼굴 보게. 어? 무슨 머리가... 머리 해줘. 나? 나 올백 해가지고 이거 씌워. So he gave him that mirror just so he could like look at his face while I was talking to him. 어, 근데 머리 감으니까 진짜 배고파. 야, 머리 감으니까 나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어? 자자. 배가 너무 고파. 야, 이거 하고 이불 깔자. 같이 잘래? 이해나. 같이 잘까? 우리 구워볼까? 예. Yeah. 딱 3분 더 끓이고 두부랑 파 넣고 1분 딱 끓이고 넣고 그냥 끓이면 되겠다. 어. 비밀 재료들 들어갑니다. 나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히히. 와. 갑니다. 섞어야 돼. 이제 고기 하자. 좋아 좋아. Let's go! Woo! Wait, that's so cool that they just do it right on the lid. I didn't realize they were doing it like that. For some reason, I thought they would turn the lid like upside down, I guess, because it's... I don't know, like the inside and the handle isn't there, but that's smar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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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기! 야, 미끄러워서 떨어져, 떨어져. 형, 이게 미끄러워서 떨어지네. 너가 빵을 만들어. 머리 묶고 있어요? 왜? 아이, 귀여워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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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자, 내 봐봐. 자, 내 봐봐. 아니, 선생님 너무 거치세요. 앞에 자 봐봐. 어, 그쪽이 아닌데,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여기 지금. 아, 그래? 이마지. 엄청 힙해. 나 실망 안 해? 진짜? 잠깐만.
어 됐어. 아 네? 번파. 오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괜찮지? 괜찮아. 한이 약간 춤 잘 출 것 같아. 찌개 끝. I love how Lino did the one side of his hair like ponytails and then this side is little buns. 괜찮아. 한이 약간 춤 잘 출 것 같아. 찌개 끝. 아! 나이스. 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 이해나 형은 진짜 너만 믿어. 어 형 나만 믿어라. 어 야야야 어, 어 미안하다. 어 나만 믿어라. 어 야야야 어, 어 미안하다. 어 야 고대 형 머리 좀 안 되지? 재밌다 이거 근데. 재밌어요? 이해니가 재밌으면 형은 됐어요. 너 머리 그거 같아. 늑대 소년. 야 나름 느낌 있어. 야 근데 예뻐. 야 나름 느낌 있어. 봐봐. 봐봐. 오 늑대 소년 같아. 야 파마 할까? 파마할래? 야오. 야 근데 얘도 느낌 있다니까? 괜찮은 거 같아. 위에 사과머리 하나만 하자. 봐봐. 야. 됐다 봐봐. 기다려봐. 어 멋있어. 어 멋있어. 원래 미술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물감 싹싹 뿌리잖아. 떡상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 붙을 거야. 오케이 된다. 느낌 있어 느낌? 야 가 그걸 한번 줘봐. 이렇게였나? 이렇게다. 뭐해? 5:5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5:5. 야! 봐봐. 야 아까가 100배 누난데. 진짜. 야 지금 쌩님. 야 지금 저 감정다. It's the way he doesn't even look bad. Like that looks good. Or is that just me? 아니요. 나 약간 지금 약간 뭔가 한탄해야 될 것 같아. 어? 괜찮은데? 나만 괜찮나? 어 너만 괜찮아. 그래? 이현이가 괜찮으면 됐어. 그래 야 됐어. 형은 이현이가 즐거웠으면 됐어. 형이 머리가 무슨 소용이니? 어. 맞아. 야, 어, 야. 됐다! 야, 고맙다, 정말, 야! 진짜, 님들밖에 없다. 야, 너 거울 봐봐. 너 셀카 한번 찍어. 너 패션쇼 나갈 것 같아, 지금. 진짜? 어. 어디 패션인데? 어. 예술. 어, 멋있는데? 야, 너 진짜 이뻐. 팔랑팔랑 거리는 거 봐. 하나, 둘, 셋. 야, 얼굴은 항상 자신있게. 요. 플렉스. 요. 와 돌겠다. 이거 된 건지 모르겠네. 어때? 아직 안 먹어봤어요. 어 그래? 제발. 제발. Were they just listening to... I don't know. It sounded like Chan. I don't know what song it is though. 와 돌겠다. 이거 된 건지 모르겠네. 어때? 아직 안 먹어봤어요. 어 그래? 제발. 제발.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I'm just gonna watch the next one right now, cause I wanna know. 아 뭐 묻었다. 아 왜 묻혀? 아 왜? 진짜 바보 같다. 아 이거 아 진짜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우. 제발. 오 맛있는데? 야 예나 이거 먹어볼래? 잘 됐는지 한번 봐. 오 밥 잘했네. 잔을 들으라. 다음 막내 누구고? 건배 한번 해봐라. 다 승민아 다음 막내 누다. 아, 그래.
먹자. 와, 잘 먹겠습니다. 아,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야, 김치찌개 진짜 미쳤어. 야, 와, 김치찌개 장난이다. 야, 김치찌개 잘했다. 야,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다. 야, 어, 되게 꼬들꼬들하다. 다 맛있다. 다음 거 김치찌개나 먹으세요. 아, 김치가 진짜 맛있다. 건강한 맛이지. 딱 그 양푼이 냄비에다가 그 장인들의 만든 소금 찌개찜 있잖아. 소금 1도 안 넣었다. 기름장 누가 만들었어? 내가. 설탕 들어. 그만큼 맛있어서 단 거 아니냐? 설탕인데? 이건 설탕이다. 그래? 그럼. 여기는 어때? 달지 왜? 나 맛소금 넣었는데. 괜찮아. 그래. 자기 먹어도 맛있어. 설탕 넣었다 하자. MC 방찬 씨와 스트레이키즈를 모셨습니다. 예. Yeah. 아, 좋았다. 야, 진짜 간만에 힐링했다. 행복 멀리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 오늘 진짜 스포츠도 하고. 맞아. 아, 진짜 신나게 했어, 진짜 신나게 놀았다, 진짜. 와. 난 니면 발 아예 못 쓸 줄 알았는데. 그래, 아예 못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냥 발이 달려 있는데 발을 못 써. 아니, 그러니까 공을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럼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아, 정정. 정정 당당하게 하자. 공을 못 할 줄 알았는데. 잘하더라고. 어. 일단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어. 맞아. 인정. 아, 진짜로. 야, 김치찌개 아주. 야, 김치찌개는 아, 진짜 레전드다. 아, 또 밥. 밥도 있었지. 밥 맛있었어, 밥. 진짜 야, 이거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다. 어, 야, 나는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 어? 귤 있게? 귤 구워 먹으면 맛있어. 어, 그래? 나도 먹어본 적은 없어. 귤 안에도 하나. 귤을 구워 먹어? 형이 먹을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까먹어? 그러게. 더 뜨거. 두 번째 이상인가 이번에? 맞아. 어, 두 번째다. 아, 오, 두 번째야. 두 번째. 각방이 생긴 거잖아. 야, 이게 각방이 진짜 큰 거 같아.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좋지. 너무 좋아. 나도. 나도 할 것 같다. 아주 그냥. 아, 근데 나는 약간 솔직히 너무 좋아. 나 수납 공간이 생기고. 옷을 좀 넣을 수가 아니야, 있어 이제. 맞아. 나 그게 제일 좋아. 중요하다. 옷이 깨끗해 보여. 와. 나 옷장 진짜 많아. 와, 한 여섯? 헹궈 사면 무너져가지고 또 무너졌네 이러면서 다시 세우고. 방 우리가 뽑은 것도 다 그걸로 했잖아. 사다리로. 맞아. 고작 쓰자차에 그 뭉쳐서 하는데 넌 뽑아서 됐는데 기분 어때? 어차피 나도 약간 난 약간 늦게 자니까. 좋지 좋지. 다 같이 늦게 자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현진이가 나 이렇게까지 늦게 자는지 몰랐어. 진짜 늦게 자. 몇 시에 자요 요새? 현준이 아침에 자던데? 나 한 5시, 6시. 응. 나도 얘랑 진짜 비슷하게. 12시만 되면 탁 눈이 감기는데. 맞아. 나 요즘 11시 반만 돼도 자. 아, 이 형은 진짜 요새 좀. 그리고 한 6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PT 갔다가. 우리 집은 한 11시 반 되면 다 방에서 조용히 있어. 맞아. 우리 집도 베란다에 거의 화실 차렸어. I feel like I'm very much a night owl. And the only reason that I've been going to sleep early lately is because like I have to do stuff during the day because that's when like the world the world works, you know? Like I don't have like a 24-hour studio that I could go to and stuff like that. But yeah, if it wasn't for that, like I would just do everything at night. I just feel more like awake and focused for some reason. Oh, 야, 나도 꼭 키워 요즘에. 여 화실 진짜 예뻐. 가방 그거? 어, 그림 그려놓을 것도 우리는... 다 정리해놨어. 우리 베란다에 웨이트. 웨이트? 어, 맞아, 웨이트. 헬스 기구 딱 우리 숙소는 헬스 딱 넘어가면 그림. 딱 그 두 개야. 숙소에서 하는 게 뭐 다 없어. 어, 우리 숙소 좀 횡해. 내 방, 내 방이 더 횡할 거야? 아니, 이현이 방이 제일 넓잖아. 얘 방은 뭐 아무것도 없어.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어. 딱 들어갔을 때 그림이 그냥 이미 있더라고. 그림? 우리? 그림. 내가 해봐라 그래서. 현관. 좋아 보여 진짜. 야, 그거 네가 그린 거야? 응. 와, 진짜 몰랐어. 그냥, 진짜 몰랐어. 이 사람들이. 아니, 현진이가 거는 걸 봤어. 나 내 방에 놔두고 그려줘.
내 방에 하나 있고. 야, 근데 그림 많아. 진짜 많아. 나 그림이 진짜 쌓여 있어. Yeah, I feel like if I was good friends with someone that could draw like that, like just like go for it. Like they don't have to like sketch out all this stuff. I don't know. I just think it's so cool to draw. Like I wish I could do that. But if I was friends with someone like that, I would literally just be like go to my room and paint. Paint the walls whatever you want. 나 생일 선물로 해 줘. 생일 선물. 진짜 아쉬운 거 있어. 뭐? 좀 보고 싶긴 해. 가끔 혼자 있으면. 아. 그렇지. 그거 있지. TV 틀면 되잖아. 근데 확실히 아니 계속 방에 있다 보니까 되게 살짝 외로울 때도 있어. 그렇지. 그건 맞아. 그래서 약간 옛날 그냥 다 같이 뭐 거실에서 밥 먹었을 때 아니면 뭐 잠깐 얼굴 보거나 그게 좀 그립긴 그 하지. 방에 혼자 있으면 아,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아니 근데 승민이가 조금 그리워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얘가 가끔 밥 먹을 때나 숙소에서 뭔가 할 때 영상통화를 걸어. 말 안 해. 여보세요? 왜? 계속 이래. 너 나한테는 한 번도 전화 안 했잖아. 넌 안 보고 싶더라. 아? 아 근데 난 솔직히 그거 진짜 아쉬워. 뭐. 우리 이제 스케줄 끝나고 아, 다 같이 와서 야, 야식 파티 하는 거. 오늘 한번 야식 한번 먹어야지. 근데 아. 우리가 좀 미안하긴 해 그건. 네? 왜? 현진이한테. 왜? 그 우리가 워낙 야식을 뭐야 따로 약간 건강하게 먹는 스타일이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게 먹지 않는다 이건가? 아, 맞긴 해. 우리 옛날 영상들 보면서 어, 스키즈 웃긴 모음 영상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스키즈 무대. 막 편집 버전 막. 야 이때 무대가 장난 아니었지 이러면서 마마 영수 탁 대고. 야. 야 잘해. 네가 니라고. 이게 누가? 에이 누구 이게 니가. 우리 야 우리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매니저 총괄 매니저 형이 이렇게 자. 첫째 날 M 카운트다운, 둘째 날 뮤직뱅크, 셋째 날 음악 옛날 사옥에서 옛날 사옥 회의실에서 외워두면 좋아 외워두면 좋아 이러면서 그리고 아니까지 난 시간 물어보잖아. 몇 시에 시작해요? 뭔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기대되는 우리 시즌송. 아, 첫 시즌송. 난 곡들도 다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 시즌송 하면 뭔가 그냥 징글벨 그런 거 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랑 So I don't know that song yet. But I'm gonna check it out this like Christmas, this December. Even if I'm not like there in the discography yet, I'm just gonna check out that for Christmas. Cause I started my channel last year in December, but I didn't check out Stray Kids until after the new year, I think. So I wasn't, this is like my first Christmas time with Stray Kids. 하는 게 나는 그냥 허를 그냥 와 나는 듣고 충격받았고 그거 틀어놓고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집으로 가요? 아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내년에 다 풀려갖고 무대도 진짜 빨리 하고 싶고 그 스테이 앞에서 콘서트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맞아 진짜. 내가 그래서 V앱에서 해봤거든? 다 까먹었어. 취향 안 나지 그거 어떻게 기억해. 연습 다시 해야지. 안 한 지 몇 년 다시 됐잖아. 처음부터 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뭐. 맞아. 연말이 좀 기대가 된다. 연말 무대들 하면 또 스키즈 그래. 자부심 있잖아요. 그렇지. 연말 진짜 허투루 준비 안 하지. 이번엔 진짜 뭐 할까? 이번에 찬이 형이 한번 날자. 그래. 어? 와이어 가자. 아, 손오공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아 좋지. 창빈이 형 접팔계. 어? 찬이 형 사오정. 릭스 형 쌈장가. 나는 인트로 나는 저팔계. 아, 소리를 지르는 내가 어우 저팔계란다. 아까 한이가 진짜 잘생겼어. 너 머리 진짜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한이 너무 귀여워. 저거 진짜 아무나 사 못해.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걸 소화하네. 그래서 미션이 뭐예요? 승민 씨 9시 22분 승민 씨. 잠깐 그걸 알람 맞추면 되잖아. 아 마이크가 있는 줄 몰랐네. 이엔 씨 3시 20분 현진 씨입니다. 창빈 씨 잘 먹겠습니다. 어 뭐야 저 야 그거 안 해도 된대 하나 아니 왜? 그거 없어졌어. 그래? 없어졌어 아까 맞아, 이제 곧 릭스겠네. 목소리 That's so messed up. He was just about to say it, but they stopped him.
They like lied to him, right? 야, 15분이야? 아직. 거짓말을 눈 깜빡하라고 하네? 뭐야? 거짓말이었어? 어, 거짓말인데. 아니, 누나들은 왜 같이 거짓말 쳐요? 야, 내가 뭐가 이상하다 싶었어. 거짓말이야? 이상아. 9시 15분입니다. 필릭스 씨. 짜잔. 방찬 씨. 그 형이 시간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그걸 사진을 하면 돼요. 야, 야, 우와. 됐다. 9시 22분. 승민 씨. 9시 22분. 승민 씨. 9시 22분 승민 씨. 9시 22분 승민 씨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안 했어. 근데 저기 다 앞에서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아 그래요? 진짜 안 하는 거구나 해서 갔는데 이현이는 뭐 할 말 없어? 가식 같은 거 안 해. 오, 너 해야 되겠는데? 가식 따위 없다. 오호. 야, 우리가 그럼 가식이라는 거야? 너 말 좀 심해. 야, 나 완전 진심인데. 야, 나는 가식 그런 거 모르는 애야. 살면서. 얼굴에 가식 쓰여 있는데. 아, 나 가식 그런 거 몰라. 가식. 가식 써. 아, 나 가식 아닌데 진짜. 막 매겨 주네. 야, 리노 형. 옆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넘겨 주는 거 봐. 어, 저 여우. 아우, 여우. 어우, 여우 저거 진짜. 너 진짜 멋있는 친구고 나 항상 널 리스펙해. 야, 영어 좀 다 말아, 승민아. 이게 내 최대치. 우리 릭스는? 응. 야, 이거 진짜 너무 잘 떴어. 아, 할 말이 없네. 어, 할 말이 없다. 얼굴을 빤히 보면서 할 말이 없네. 나 진짜 할 말이 없는 거 같아. 너는 정말 약간 답이 없다 이런 거가? 솔직해, 솔직해, 솔직해. 리노 형은? 나도 가식 같은 거 안 떨어. 오. 사랑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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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 뭐죠? 오! 오! 이 남자 뭐죠? 나랑 같이 알콩달콩 내일 아침 만들까 같이? 들어가고 싶냐? 아, 왜 그래? 상근이 형은? 난 아직 사랑이랑 감정을 잘 몰라. 근데 널 좋아해. 찬이 형은요? 나 지금 이거 까느라 좀 바빴어. 네 거라서. 야, 이 남자네. 이 남자네. 우와.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세다. 찬이 형 일단 벌칙 면제네. 야, 어쩔 수 없다. 야, 완벽해. 완벽해. 어, 어쩔 수 없다. 야, 완벽해. 나 진짜 완벽해. 날 이렇게 정말 케어해 주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과유 불급이라. 어, 어떡해. 나 너무 챙겨주는데 내일도 잘 챙겨줄 거야. 아침에 챙겨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야, 찬이 형 만한 사람 없지. 야, 나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진짜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아, 찬이 형. 난 진짜 누구 챙겨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아, 내일 나 혼자 불 어떻게 때. 여기 불 때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자자, 아, 이제. 들어가자. 야, 가자. 그만 자자. 얘기 많이 했다. 아, 야, 오늘 너무 행복한데? 아, 좋다. 행복 멀리 없다. 왜 자꾸 행복 멀리 없대, 자꾸. Well, if I was Jan, I would have snatched that sweet potato right back. Like, that's mine. 맛있어? 형이 깠어. 저를 위해. 너무 맛있네. 영화의 정성, 그리고 저를 위한 마음. 내일도 그 마음 많이 보여주길 바래요. What is this pose that Lino's doing? Although Changmin's like laying in the same exact way. Wait, that's kind of weird. But because Lino's in the middle and has his hair all done, it looks funny.
His hair. I love his curly hair. So cute. 갑시다. 아. 세우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마트가 있어? 그러니까 마트가 어디 있는 건데? 근데 나름 잠은 또 되게 잘 자는 것 같은데? 잠은 잘 잤어요. 어. 몸에 그렇게 써서 그런지. 그러니까 진짜 눕자마자 잤어. 어. 그냥 훅 자던데. 어, 저기 있다. 왕새우. 어, 진짜네. 그랬어, 우와. 뜬금없이 있다. 새우. 안녕하세요. 왕새우 라면을 끓여보려 하는데요.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 진짜 크다. 우와. 미쳤다. 아, 신나겠다. 왕새우 사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 줄이야. BGM 좀 틀어봐요. 스쳐진 그 어깨 슬프다 써져 있길래 조심스레 잠을 물어도 대답은 스무뿐인가요? 에이오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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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어! 움직인다!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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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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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겠지? 이리 와. 안녕. 너 또 왔어? 맛있어? 손 줘봐. 손. Why do I want to cry? Oh my god. He's so sweet. Like, where did that food come from? Like, the cat food. Like, did he just carry it around? Or did, like, the staff have it or something? Oh, this is so cute. 손. 자기 너도 줘. 자, 사이좋게 나눠 먹어. 아, 손톱 세우지 마라. 야, 누가 먼저 태어났어? 얘가 먼저 태어난 것 같은데. 꼬맹이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먹어 빨리. 달려봐. 기다릴 줄 알아야지. 마 사람이. 사람이 아니구나. 고양이가. 조금. 아, 야, 저. 아, 살아있어요. 이리와. I thought he was being attacked by like a bee or something. Like, that was so random. 이리와. 여기. 어디 갔어, 꼬맹이? 잘했네. 자, 여기까지 와봐. 야, 꼬맹이, 일로와. 야, 끝났어. 다 먹었어. 내 집 간다. 끝. 에이짜. 안녕. 한번 요리해볼까?
Welcome to Chan's Kitchen. Yeah, Chan키. 다들 일어나실게요. 현진은 누구지? Good morning, Felix. Yeah. How much did you sleep? 파리 때문에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아. 나? 아니 파리. 아 깜짝. 파리가 한 30마리 있었어. 순간 나 코를 하나 싶었어. 아 코는 그 제 옆에 계신 분이. Oh stop! Why was Chan so like worried that he was the one, like waking him up? Oh. 나? 아니 파리. 아 깜짝. 파리가 한 30마리 있었어. 순간 나 코를 하나 싶었어. 아 코는 그 제 옆에 계신 분이. 제 옆에 계신 분이야 저기 앉아서 설거지 하고 계신 분. 코 골았어요? 어제 지성이 리즈 찍었어. 아 나 지금 코 막았잖아. 야 나 코 많이 골았냐? 야 많이 골 수준이 아니었어. 야 거의 뭐 진공 청소기인 줄 알았어. 음역대가 좀 높았어. 야 노래 부르는 줄 알았다 야. 오. 나이스. 어. 어? 지렸어. 새우 있더라 새우. 새우가 들어가 있어? 응. 야 계란 안 넣었지? 그냥 넣어요? 아니 안 넣으면 나 후라이 먹게. 어? 후라이 좋다. 아, 후라이 맛있겠다. 스크램블로 그냥 빨리 해먹을까? 아 스크램블 맛있지. 그렇다면 또 소금이 있어야지. 아까 내 라면에 조금만 붓고 싶다. 이걸 먹기 위해서 내가 어제 여기 촬영 온 거다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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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사람 다음. 슈. 잘 먹겠습니다. 와우 진짜 맛있다. 콩나물도 넣었네. 꺼내줘. 내가 해물찜 같다. 맞아 해물찜 같아. 라면은 자고로 향만 나면 돼. 이건 새우라면이니까 새우 향만 나면 되는 거야. 멋있었어. 어? 나는 원래 멋있어. 와 새우 겁나 맛있다. 야 새우가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야 새우가 왜 이렇게 오동통하냐? 새우를 새로 한번 볶았어. 볶은 다음에 넣었어. 야 시골 내려와서 할까 봐. 이거 아무한테는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응? 그 뭐야? 닦았어. 겁나 뜨거우니까 조심 먹어요. 여기서 안 만들어줘. 잘 먹었다. 아 진짜 잘 쉬었다. 아 좋다. 이제 집 갑시다. 오케이. 이현이 집에 가고 싶냐? 집이 최고지. 창빈이 여기서 살고 싶다 하던데. 아. 지라요. 어제 그렇게 열심히 놀았는데 몸에 알백인데. 어제 우리 족구 했어? 어, 너 졌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실패들의 기억을 해야 앞으로의 어? 성장이 있어서 발전이 있는 거. 명언을 던지시네. 단사 찍자. 단사? 그러자. 사진 찍어야지. 우리끼리 셀카 찍자, 셀카. 다들 얼굴들은 셀카? 괜찮고. 하나, 둘, 셋. 숙소. 가자. I have never had ramen for breakfast, but I feel like a lot of Korean shows have people doing that. And now it makes me want to try it. And I also really love that they always like put Ian first, even though he's the youngest. Like how they were, well, it was more like the last episode, but they kept saying like, if you're happy, then I'm happy. And I also know that they do that thing where like,
if they go out to eat or whatever, they usually have him take the first bite. And I feel like in Korean culture, isn't it usually the opposite? Like they have the oldest, like, gets all that privilege. And I don't know if they do that because Chan, like, grew up in Australia, so it's not like he grew up doing that already, or if they just chose to do that because they're just different and just wanted I don't know, just wanted something different. But I like that they do that. I don't know why I kept thinking about that, because I feel like Hyunjin was the one who said it a lot in the last episode, and maybe it's just because he loves Ayeon, but I kept thinking, like, they just, like, love him so much. But then they also, like, respect Chan a lot, like how Seungmin, like, peeled the shrimp for him. Like, I love that. They just have a lot of respect for each other, and it shows. And I could literally just watch them, like, sit around a table and eat and just talk about, like, their memories and stuff, how they were talking about when they would live together and, like, just watch stuff. But yeah, that's gonna be it for this video.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his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